안녕하세요. 올드플룻 콘서트 큐레이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쾌한 바람이 느껴지는 가을의 길목에 어울릴만한 콘서트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9월 12일 일요일 3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있을 유재하 플룻 리사이틀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루티스트 유지아입니다. 이번 독주회에는 자주 연주되지 않는 곡들로 연주를 할 예정인데요. 첫 곡으로 연주하게 될 곡은 존 프란시스 바넷의 소나타입니다. 생소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나 유럽에서조차도 자주 연주되지 않는 소나타입니다. 유명한 작곡가, 훌륭한 작곡가는 한 세기에 한 명만 나온다는 진은숙 작곡가님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뒤늦은 악기 개량으로 항상 레퍼토리에 목말라 있는 저희는 훌륭한 작곡가의 작품들만 연주하기는 어렵겠죠. 바넷이 활발한 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고 그의 음악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는 평을 받았는데요. 결국 오늘날에는 많은 훌륭한 작곡가들 사이에 묻혀버리고 말았지만요. 바넷은 베토벤의 제자였던 모셸레스에게 피아노를 배운 매우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소나타도 화려한 피아노의 기교가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누구에게나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갖고 있는 소나타입니다. 진흙 속에 숨어있는 진주를 발견하듯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아킴 안데르센의 발라드 덩스 데 시프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요. 사실은 몰아치는 기교 때문에 뒤로 갈수록 기악적인 컨트롤이 쉽지 않아서 콩쿨곡으로 나오지 않는 한 한국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자주 연주되지는 않는 곡입니다. 제가 이 곡을 파리 고등국립음악원 들어가기 전에 배웠는데요. 그때 이제 가르침을 받으면서 제가 음정이나 또 음색, 그리고 다양한 리듬의 변화, 그리고 텅잉, 이런 모든 어쩌면 어려운 테크닉들을 많이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곡이 어려웠다는 뜻이겠죠? 어쩌면 이 곡이 좋은 플루티스트를 가려낼 수 있는 최상의 곡들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데에는 바로 요아킴 안데르센이 훌륭한 플루티스트였던 사실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실력으로 여러 오케스트라에서 수석을 도맡아 했고 이후에 본 브레너와 베를린 필하모닉을 또 창단하기도 한 중요한 멤버이기도 하더라고요. 요아킴 안데르센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에는 플루트계의 쇼팡이라고 불리우면서 그의 그 탄탄한 테크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화려한 기교들이 가득한 곡을 많이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 곡을 지금 한예종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제 연주가 또 도움이 되고 또 응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작곡가 피아졸라의 탄생 100주년인데요. 그래서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피아졸라의 곡을 연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독주회의 마지막 곡으로 플루트와 기타를 위한 탱고의 역사를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탱고의 역사는 탱고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악장별로 반영하여 작곡된 곡인데요. 버그델 1900은 버그델이란 뜻은 불어로 난장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혈통들이 모여서 직업과 상관없이 술집에 모여서 자유롭게 탱고 춤을 추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낸 곡이라 굉장히 활발하고 또 활기차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악장입니다. 카페 1930은 탱고라는 것이 춤에서 벗어나 하나의 음악의 장르로 자리 잡혀서 카페에 사람들이 앉아서 느린 탱고의 음악을 듣는 그런 여유로운 모습을 나타내는 곡입니다. 사막장인 나이트클럽 1960은
보통 이 곡을, 이 악장을 마지막으로 탱고의 역사를 끝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목처럼 나이트클럽에서 화려한 조명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신나게 탱고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면서 어쩌면 이 모든 악장 중에서 가장 활기차고 신나고 또 명쾌한 리듬을 갖고 있고 화려한 기교가 많은 악장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나이트클럽까지 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제가 흔하지 않게 마지막 악장인 Concert d'aujourd'hui라는 악장까지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Concert d'aujourd'hui는 우리나라 말로 오늘날의 콘서트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당시에 아직 사람들에게 생소했던 바르톡이나 또 스트라빈스키 그런 음악들을 사람들이 들으러 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작곡가가 작곡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연주회가 계속 취소되고 무관중 음악회로 전환이 되고 한좌석 뛰어앉기를 하고 그리고 로비 인사가 사라지면서 아직도 코로나 상황에 적응을 못하고 있고 혼돈 속에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 Concert d'aujourd'hui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곡의 마지막 악장까지 이번에는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흙 속에 숨어있는 진주와도 같은 플루트 명곡들로 코로나 상황 속에 지쳐있는 관객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연주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준비하겠습니다. 9월 12일 일요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힘들고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기타의 애잔한 음색과 프렌치 플룻의 감성적인 선율로 다가오는 가을을 더 그윽하게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공연을 소개하고 올바른 공연 문화 만들어가는 올드 플룻 콘서트 큐레이션 손승희였습니다.